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오늘 5시 화승의 마지막 대장카드 올림푸스 선수입니다. 뭐 정말로 그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사실 이런 좋은 기회, 뭐 김태진 선수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런 중요한 경기에 이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처음 보거든요 오늘. 네네. 네, 그래서 이름이 올림푸스는 아니고 아 닉네임이 올림푸스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잘했었어요. 프로였었나요? 아닙니다. 아마추어인데 그 소닉스타 리그에서 활약을 많이 했었던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진국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예, 네, 부담스러운데 네. 기회죠. 예, 네, 올림픽 선수 자신의 한번 역량을 총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팬들에게 좀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그 화승이 오늘 유진 선수가 원래 그 중국 그 대회 때문에 예, 오늘 사실 11시쯤에 오기로 약속했다가 지금 대타 선수 원래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예, 근데 유진 선수가 전화기를 꺼놓고 예, 이게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네요. 11시쯤에 원래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대타라더라도 사실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올림픽 선수도 예, 오늘 뭐 멋진 경기 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전 기회를 잡기가 힘들죠.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용병처럼 네네 예, 나오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도 기대가 되네요. 어떤 그 경기력을 가지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예, 좀 긴장하지 말고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연습하듯이 경기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올림픽 선수 유진 선수의 불참으로 어쨌든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뭐 사실 프로리그에서도 신인한테 기회를 주긴 하지만 그 참 첫 번의 기회가 제대로 살리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감독이 잘 안 되거든요 엔트리에서. 네, 자 프로그 올림픽 선수 잘하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도배로 올림푸스 잘함. 네, 네. 올림푸스 친동생 같아요. 자, 임진목 선수 프로리그 뭐 성적이 워낙 좋고 자, 프로 올라옵니다. 정찰은 좋네요. 뭘 쓸지가 기대가 되네요. 전략적인 선수인지 아니면 네. 보통의 토스처럼 힘싸움을 좀 주로 하는 선수인지. 네. 그래도 임진국 선수 상대하면 아마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임진국 선수를 상대로 무난한 운영으로 대결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토스들이 말이 입고 맡고 있는 임진국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뭐 센터볼 했어도 괜찮은 뭐 위치나 정찰도 네. 임진묵 선수가 늦어서 네네. 자, 하지만 양 선수 모두 다 좀 무난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 그럼요. 괜찮네요. 빨리 해요. 자신은 정찰을 했고 원팩 더블을 생각한 거죠. 예, 원팩 더블을 바라보고 원게 뜬 상태에서 그냥 멀티 따라간 판단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거의 약 1년 만에 그 다시 출전을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올림푸스 선수 그 동안 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출전하고 싶었던. 네, 요즘 시기처럼 이렇게 또 뭐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곧 소닉스타 리그도 진행이 될 텐데 네. 거기에 맞물려서 그 라인업에 한번 끼고 싶은 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은 것은 선수라면 당연한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기회가 안 됐지만 네. 오늘 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올림푸스가 오늘 센스 있죠. 네, 어쨌든 경기력이 장난 아니던데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가고 이런 그 경기력이라면 예. 이거는 진짜 두 번 잡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올림푸스가 근데 실시간 올라가면은 왜 갑자기 카메라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나왔네 이런 그렇죠. 네, 느낌이 들 수는 있겠네요. 자, 드론 투기. 자, 내려옵니다. 네. 앞마당 멀티가 빠른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가는 거죠. 네, 그럼요. 자, 드론 두 기가 컨트롤하는데 올림푸스 선수. 컨트롤. 네. 자, SCB도 잡아주는. 자, 지금까지는 북이 좋아요. 네, 그럼요. 드래곤 잃지 않으면서. 자, 마린 네 개 벌써 한 기. 드래곤 하나 더 나와야 되고.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죠. 자, 마인 깔면서 점점 압박을 주는데. 자, 올림푸스. 막아야 되는데요, 퍼펙트하게. 네. 이게 이런 느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좀 너무 그 안심한 느낌이죠. 네. 어느 정도 이게 내려오는 액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질러 단기 정도 뽑아놓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그냥 원팩 더블이고 내가 일단 좋은 출발을 했으니까 네 무난하게 좀 바라본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자 컨트롤 좋죠 올림푸스. 자 프로브가 근데 또 들어와서 본진을 보지만 뭐 원팩 안마 아, 커맨 뭐 다른 걸 볼 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이런 꼼꼼한 정찰은 아 미네랄까지 캐네요 올림푸스. 자 마인 있으니까 조심조심. 네, 트리플 렉서스. 자 길게 바라보고 있고. 네. 그림 자체는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맞습니다 올림푸스 선수.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스타일을 보니까 이 올림푸스 선수가 기본적으로 힘싸움을 좀 좋아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쵸. 아 근데 이거 벌처하고 지금 엇갈리는 부분은 너무 엇갈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방어 안 돼 있어요. 상황이 좀 토스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 근데 마인이 없는 공간을 활용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드라운드. 자 나온 드라군으로 막을 준비하고 벌처들은 이걸로 자 쭉 올라가야 됩니다. 나와요. 자 마인이 없는데 지금 몰라요. 안마기 좋은 드라군으로 아 못 들어왔어요. 자 자, 근데 마인 깔면서 들어갈 준비해야 되죠. 프로 와서 같이 와 그래도 이거 프로 피해가 자 그럼 갔던 드래곤으로 네 피해를 쳐야죠. 탱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는 커맨 뛰어서 어쨌든 이것만 지켜내고 네 버티면 그렇죠. 네 일꾼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한데 자 드래곤 나오는 걸로 막을 준비하고 드래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드래곤이 너무 많아요. 드래곤 너무 많아요. 자 다섯 개의 SCV들 다 나오죠. 같이 나와서 막고 있죠 지금. 아 컨트롤이에요. 야, 컨트롤 중이에요. 진짜 서로 엇갈리면서 네 아 프로들이 근데 털리고 있어요. 드라운 나온다 한들 마인 때문에 터지겠는데요 이거는. 근데 프로브가 전멸인데요 지금. 에 올림푸스 아 탱크 나왔어요. 탱크 나오면 막히거든요. 막히죠 이거는. 하지만 프로 피해는 아 드라운까지 치즈 정말 올림푸스 선수가 네. 그렇게 강조드렸던 이 기회다. 맞습니다. 자신의 한 몸을 불태웠지만 강하게 불태웠지만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오늘 파승을 잡아냅니다.